안녕하세요.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. 여기는 잠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네, 8월달 특히 조심해야 할 일과 나이 3명을 호명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.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진짜 타격을 받는 게 한두 분이 아니고 뭐 어떤 업종, 뭐 사업, 어떤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게 진짜 서민들, 그 다음에 저기 중상층도 지금 무너지는 시기예요. 그래 다음에 이제 이 사업, 영업, 장사 이런 분들이 이 서민 어떠한 이제 이런 거를 갔을 때 뭐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먹고 지금은 한참 외식 이런 게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많은 한 20-30% 아니면 한 50%가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 가죠.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. 갑인생 51살, 그 다음에 갑인생은 뭐예요? 범띠입니다. 범띠. 이런 분들은 올해 굉장히 힘이 듭니다. 8월 달에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사기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꼬드겨. 뭘 꼬드기냐? 사업하자, 영업하자, 뭐를 사놓으면은 뭐 크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내가 본인의 나이에 달에 내가 조금 조심해서 가야 할 달이 있어요. 그 달만 지나가시고 나면은 좀 괜찮은 그때를 이제 시기를 봐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뭐 이거 손재수 이제 금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안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사고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래요. 지금 8월 달에 물놀이 등산 여행 우리가 이제 뭐 휴가철이라 뭐 놀러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 세 분을 호명을 하는데요. 갑인생 네, 51, 범띠, 경술생, 55세, 개띠, 그 다음에 이제 신축생, 64살, 8월 달에 굉장히 나쁜 사고수, 그 다음에 이제 사기수, 사고수하고 사기하고 또 틀립니다. 그거를 잘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, 사고수, 굉장히 여행,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게 좀 이제 강렬하게, 뭐 내가 꼭 어디를 꼭 가서 멀리 가서 이게 아니고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서 가셔서 가면은 사고수가 조금 어떻게 조금 이제 비켜갈 수가 있죠. 사고수를 내는 게. 그래서 물놀이 특히 물에 사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. 꼭 사고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고가 납니다.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내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.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.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좀 택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조금 이제 멀리 가시면 운전도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집 근처라든가 안전한 곳으로 조금 멀리 가지 마시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. 사고수를 당해더라도 슬쩍 비켜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. 내가 이제 신령님 말씀이. 그래서 올해는 진짜 굉장히 운기가 12달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이거 경술생 자체가. 그래서 8월 달에 특히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마음이 이제 벅찬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흥분 벅차고 흥분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너무 흥분해서 가다 보면은 사가 이제 딱 붙죠. 그러면서 사고 도액수가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신축생 네 상문수 건강 이제 이런 세 분 띠 중에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.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는 네 비관 자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비관 자살 하시는 분이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정도라고 합니다.
그랬는데 지금 뭐 테레비 뭐 이런데 뭐 뉴스 이런데 안 나와서 그렇죠. 지금 비관자살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. 뭐 눈 뜨고 일어나면 귀에 들리는 게 그런 거고 또 이런 게 이제 뭐 아니 누구 아무개가 그 젊은 나이에 안 됐어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자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서 좀 살 수 있도록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, 젊은 층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연세 드신 분이고 이런 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좀 눈여겨보셔서 조금 그런 분이 있으면은 조금 말이라도 정답게 뭐 해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라도 정답게 옆에서 좀 보호를 조금 해줘서 조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이 신축생들은 올해 사기수를 조심하셔야 돼. 사기수. 그래서 이 신축생들은 귀가 얇습니다. 귀가 굉장히 얇아요. 귀가 굉장히 얇고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 보면은 귀가 더 얇아지죠. 평소에도 귀가 얇은 데다가 더 얇아지는 거죠. 얇다 보니까는 혹하는 거죠. 아니 뭐 코인이 뭐 어쩌고 뭐가 이런 코인이 있고 저런 코인이 있고 코인도 네 사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네 코인도 굉장히 많아요. 뭐 어디에는가로 분명하게 있겠죠. 이제 데이터는 있겠으나 그 데이터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. 데이터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서 가셔야 되고 귀를 조금 닫으셔야 돼. 없음 내가 힘들수록 귀를 닫아라. 귀를 열면 안 된다. 꼬드겨 옆에서. 그러다면 혹하고 그 아주 달콤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. 달콤하고 꼭 되게끔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구나. 없는 금전을 막 여기서 저기서 또 끌어당겨서 투자를 해. 거기다. 그럼 펑. 그게 바로 사기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거를 굉장히 8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돼. 이 8월 달 넘어가면은 또 이제 좋은 기운이 또 있습니다. 이 8월 달만 조심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계 띠 호명을 하신 분들은 모든 만사를 하고수, 그 다음에 사기수, 그 다음에 건강관리, 그 다음에 자살, 소동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의 이제 내가 조심해서 그리고 여행 이런 거를 하여튼 조심조심해서 8월 달을 말고도 또 이제 9월 달도 10월 달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달을 보고 가시는 게 수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조금 멀리 가지 마시고 여행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물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게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내가 방법을 해서 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아니면은 마음으로 정해서 이렇게 저기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조금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세 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든다. 어렵다. 이 8월 달이 최고로 힘듭니다. 최고로 힘들고 어렵고 이 시기를 8월 달만 잘 넘어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새띠 호명을 하신 범띠, 개띠, 소띠 세 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. 8월 달만 잘 넘어가시면은 또 이제 좋은 달이 또 있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 마음을 또 달래고 내 마음을 그냥 또 달래고 한 번쯤 또 달래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. 네, 그래야지만 또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중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 오늘 세 분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. 자,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.